이 오뚜기 열라면은 저한테 아주 추억이 깃든 라면입니다. 무슨 추억? 옛날에 출연할 때 삼성 SDI 공장 가가지고 그 앞에서 맨날 많이 먹지. 추억이 새록새록 떴나? SDI 있는 거 같나 지금? 나 맛있어. 더 맛있게 먹는 방법인데. 보세요. 출혈아 위에서 이제 먹으면 더 맛있지. 새벽에. 나 이 출혈을 안 하는 사람인데. 아유. 구할 때 많잖아. 집에서 밥을 안 주는 갑네. 여기 헬창 아닙니까? 헬창. 헬창은 내가 먹는 음식은 스스로 준비한다. 이게 첫 번째 신조입니다. 준비할 게 뭐 있나? 사 먹으면 되지 그냥. 편의점에 앉아가. 참말은 막 쓰면서 라이딩 하고 이 편의점에서 보면 이 라면 맛은 언제 먹어도 기가 막혀. 소주 한잔 다 먹으면 다 쏘겠구만은. 그렇지. 면발 한 가닥에 한 장갈 아이가. 그쵸. 아, 다 먹다. 헬스인들은 국물 다 먹나? 국물은 뭐야? 이 몸보신이 되지. 아, 그래. 막 신라면 뭐 많이 먹던데 나 열라면이 제일 맛있더라고. 오뚜기 열라면. 뒷광고 아닙니다. 거의 뒷광고 수준인데. 뒷광고 들어올 정도의 그 힙합 아니야. 쩌리 유튜브. 오늘 이 라면 먹방을 올리는 이유는 뭐냐면 오늘 제가 이거 950원 주고 샀거든요. 조회수 한 300 정도만 나오면 라면값은 겁니다. 조회수가 중요하나 시청 시간이 중요하나? 시청 시간? 일단 조회수가 중요한데 시청 지속 시간이 길어야 유튜브에서 그 뭐라 그럽니까? 여러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거. 노출을 많이 시켜요. 아, 이 영상이 좋은 영상이구나. 그냥 클릭만 하고 껐다가 다시 클릭하고 한다고 좋은 게 아니네.
그렇죠. 그 제 영상 중에 보면은 조회수 150만 넘은 영상이 있거든요. 그 제목이 경부고속도로 졸음쉼터에서 점점점이에요. 근데 그게 150만이 넘었어. 왜일 거라 생각합니까? 말만 사면 알겠지. 뭔가 이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그 영상을 시청한 사람들이 아마 많을 거야. 그렇지. 이제 그것만 치도 딱 나오잖아. 그럼 졸음쉼터. 본인들이 원하는 장면이 안 나왔기 때문에 아마 싫어요를 더 많이 눌렀을 거예요. 아, 싫어요가 반갑네. 싫어요 제목 있죠. 댓글에 욕도 많겠네, 너. 어그로 끈다고 뭐라 하면서. 유튜브는 어그로 아닙니까? 그렇지. 어? 핵 관종들만 하는 거 아니야, 유튜브. 그렇지. 근데, 지금, 와 같은 이 시대는 관종이 돼야 돼. 인정합니까? 그래. 관종이 관종 짓을 해가 그냥 돈 잘 벌잖아. 용돈벌이 되잖아. 용돈벌이. 그래. 용돈벌이 하려면 관종. 미친 짓 하고 돈 버는 세상이다 요새는. 난 미친 짓 하고 싶다. 요새 귀트. 조회수 지금 장난해라고 뭐 희희낙낙거리고 있던데 지금 금방 완전 자만심 차려있어요 지금. 그래 맞아. 제가 늘 하는 이야기 있죠. 자신감은 가지되 자만하지 마라. 근데 금방은 자만심이 너무 세. 자신감 없고 아 그 기본이 안 되어있습니다. 진짜 자신감난 트럭커는 그 사람으로서 기본이 안 되어있어. 예, 형으로서 좀 따끔하게 제가 조만간에 한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한번 귀잡자. 영상편지 한번 쓸까요? 네. 귀잡자에게 영상편지. 야, 귀신 잡는 트럭커. 너 이 녀석아. 넌 임마, 형에 대한 기본 예우도 안 갖추고, 응? 카톡으로 맨날 형님한테 욕하고, 응? 형님 갖고 장난치고 놀고, 즐거워? 너 임마, 그러다가 형한테 한번 크게 혼난다. 형이 지금 많이 참고 있어. 응? 내가 잘할 때 형한테 잘해라. 귀샵트. 자신감은 가지되 자만하지 마라. 오케이? 끝.